진드기를 예전에는 다 놔뒀잖아요. 그래가지고 쥐가 붙은 거예요. 진드기에. 네, 진드기 붙으면 지문에 싸서 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빨리 지문 버려야 돼.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휴 그걸 왜 못하냐 며 지문 가져와. 아 멋있다. 네, 아버님이.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지문을 이만큼 가면 이렇게 나가시다. 이렇게 나가시다. 지문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문 요만한데 싸고 저리 싸가지고 요만큼 해서 쥐 한 마리. 쥐 한 마리. 이렇게 해서 야 이 토크 힌트거리인데? 예. 그래. 이거 재밌네. 그래. 이거 재밌네.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힌트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힌트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빨래. 건조다. 아, 말려버려. 완전 말리는구나. 말려버리는구나. 그게 왜냐면 이게 오래 쓰려면 뚜껑을 무조건 닫아놔야 되거든. 맞아요. 안 닫으면 굳어. 그래서 약간 그늘진 곳에 무조건 닫아서 보관을 하거든. 한동안 뚜껑을 열어놓고 놔뒀어. 근데 요만하게 되더라고. 그래. 아, 이게 좀 좋다. 이 그런 게 다 날아가서 그러니까 대기 중이나 햇빛에 바짝 말린다. 그게 아니야? 대기 중이나 햇빛에.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. 자, 넓게 펴서 햇빛에 말린다. 그다음에 다 냄새가 날아가면 자, 그러면 아니면 햇빛에 말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부셔서 빠서 그렇게 버린다. 65번째. 그 지금 전 국민이 지금 TV 앞에 모여 있습니다. 이런 걸로 맞추고 싶지 않아요? 네. 어떤 걸 맞추고 싶어요? 할 때야 지금? 햇빛에 말려서 그거를 이렇게 예, 분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버린다. 이게 아니던데? 이게 아니던데? 그럼 분해가 아니고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! 이야 야, 이거는 시원하게 빵 맞추고 싶어. 이렇게 슬금이 아니고. 오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. 맞추면 맞춘 거지 무조건 왜 빵을 노려. 여보 맞췄어? 그래? 맞췄는데 보지는 마. 자존심 상하게. 그래 그래 난 그걸 해서 그래. 이거는 뭐 그냥 일단 보류. 일단 보류. 오케이. 좋아.